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황 꼼꼼하게 챙겨가시고 선물 투자 전략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과 무역 합의가 90% 진행됐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무역 협상 낙관론의 상승폭을 초반에는 키워나갔지만 아무래도 상황을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는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좁혔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 본장은 G20에서 미중 간의 만남을 주시하면서 현재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다면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신 후에 비밀번호 샘TV 누르고 들어가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마스터 모셔보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속보 자체가 떴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잠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심화되긴 하지만은 고수는 지금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 자체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왜냐면은 어떤 언론사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외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없는데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부분은요. 외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평가를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뉴스죠. G20 회동 앞두고 잠정 휴전에 합의한다는 내용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갖고 오늘 자세하게 이 내용을 나눌 거고 지금 이런 뉴스라든가 헤드라인 자체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야지 어떻게 이제 선물할 트레이딩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접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 잠시 후에 해왕마스터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본장은 오늘 지금 현재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선물 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미니 S&P 500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42% 상승 중입니다. 293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2%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698.5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 함께 보시죠. 0.12% 오름세입니다. 59달러 4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도 확인하시죠. 0.62% 하락세입니다. 1,406.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확인하시죠. 0.12% 하락세입니다. 1.14505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를 위해 휴전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휴전 합의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가 중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잠정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대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연준 의장이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파월을 의장직에서 강등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더블샷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한 파월 의장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와카타베 마사즈미 일본은행 부총재가 통화 완화는 2%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필요한 만큼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은 경제와 물가에 강력한 부양 효과를 가져왔다며 통화 완화 정책이 없었다면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실망해 최대 1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CNBC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연준에 대한 실망이 현재 증시의 최대 위협이라며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이 10% 이상 급락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해운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G20을 앞두고 잠정적으로 휴전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세부적인 합의 내용은 별도의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의가 좀 번복이 될 가능성에도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 백악관이나 이 미국 무역대표부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이런 뉴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앵커님께서 지금 다 말씀을 하셨네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최종적인 결정까지 네.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풀이하는 입장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SCMP에서 이제 홍콩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몇 시간, 한 5시간, 불과 5시간, 6시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던 내용이에요. 오늘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트럼프 자체야 어쨌든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합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은 딜레이 될수록 굉장히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전혀 없다고 측면 자체를 맞추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제 매도적 접근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가 딱 그거예요. 가능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능성. 최종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G20 자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9일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6개월 딜레이 시키겠다 이런 결정만 딱 떨어지면은 미중 무역에 대해서 잠정 휴전에 들어간다고 해서 미 증시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할 텐데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많이 고수를 해야 됩니다. 잠정 합의가 됐다는 이 내용 자체로. 지금 금리, 미 증시를 보는 관점 자체는 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잠정 휴전이 확실하게 나오냐. 결론적인 부분이 도출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은 잠정적인 휴전 합의가 도출된다면은 추가적인 추세 파동 자체가 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된다. 어떤 그러면은 지지 추세 때 라인에서 확실하게 손절 이탈 구간을 정해놓고 매수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굉장히 모색해야 된다. 이 방향성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딱 언급을 드릴게요. 가능성입니다. 결론이 도출이 돼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따 좀 이따 같이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이 결론적인 도출이 낼 때까지 좀 잠정적으로 기다리는 경향 자체 눈에 굉장히 띕니다. 그러면은 오늘 증시 자체가 크게 변동성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놓여요. 여건이 어제 엊그제처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잠정 휴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잠정 휴전에 들어갔다는 내용 자체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리스크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매매 트레이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단가 자체가 어디에 해서 이제 지지 구간이 머물 것이다. 지지 구간에 어디서 받을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시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G20이라든가 잠정 휴전에 대한 결과론적인 도출이 따르고 나서 매매 트레이딩을 해야지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잠정 휴전의 합의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다고 해갖고 완전히 합의가 도출된 게 아닙니다. 결론이 아직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합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를 봤다. 이런 식으로만 언론에서 퍼붓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자체가 많이 뒤집히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 자체를 취하자는 거예요. 고수는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서도 외신을 좀 접해갖고 이렇게 판단한 부분인데 제가 이 기사만 관련해갖고 이제 방송 전에 계속적으로 봤어요. 내용 자체도 보고 지금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나온 건가, 성명서처럼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대출을 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되고 상승에 대한 추세를 타자, 이 부분이 제 입장이고요. 미 증시 자체가 완전하게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단기간 내에 상승 자체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차트 내에서 파동이 이어질 만한, 지지를 받을 만한, 눌림목이 한번 형성될 만한 그 단가를 찾아가는 게 오히려 유리한 매매를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측정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후에 그것을 확인하고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ECB 총재가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것과 비교해서 파월 의장을 조금 더 비교해서 더 많이 압박을 한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이 둘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제 사실 제가 이제 앵커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어제 이제 0.5포인트에서 이 5포인트는 좀 무리다. 네. 이런 식으로 파월 자체의 내용을 얘기를 꺼냈었어요. 그 멘트를 날리고 난 후에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야, 그냥 0.5포인트 내려라. 근데 이제 트럼프랑 좀 드라기랑 성향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엑셀을 밟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근데 드라기 자체가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가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시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도 우리도 인하하고 뭐 지금 채권 매입 자체는 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채권 매입 얘기도 꺼내고 추가적인. 근데 그런 부분을 꺼냈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걸 오히려 드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말을 안 들어요. 파월은 오히려 그런 공격적인 금리 인하 자체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전일 그 파월이 꺼냈던 어떤 멘트에 대해서 한 번 더 공격적인 이제 트럼프의 멘트로 인식을 해야 되지 그 이상 자체로 해석하기엔 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7월 말에 금리에 대해서 인하 자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 내에서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0.25포인트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왜냐? 어쨌든 금리 인하는 FOMC가 하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야, 너 그냥 내려.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0.5포인트 내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저번에 뭐 해고한다고 속보 자체도 떴는데 해고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FOMC 의장 자체를 그렇게 대통령 권한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행동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트럼프의 이제 트윗을 보면 내용을 알겠지만은 멘트를 뱉어놓고 지킨 게 거의 없어요.
공격적으로 일단 뱉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일단은 오늘 트럼프의 외신 헤드라인에서 이런 언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꺼냈던 거는 앞으로 대립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FOMC에 어떻게 되면은 파월의 발언 자체를 좀 더 신경 써야겠죠. 왜냐? 결정하는 건 FOMC니까.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건 FOMC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담아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트럼프의 오늘 멘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립관계만 좀 다소 더 이어지고 좀 더 상반되는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아무리 압박을 해도 실질적인 결정권은 FOMC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도 한번 같이 살펴보죠. 네, 일본은행 부총재가 통화 완화는 필요한 만큼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십에서도 그렇고 일본까지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BOJ 내용을 오늘 좀 포함시킨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고수는 지금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는 너무 불보듯 뻔해요. 사실. 자, BOJ 부총재가 이제 통화 완화 필요한 만큼 장기간 이어질 것. 이렇게 판단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일본은요 원래 양적 완화의 나라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양적 완화를 지금 엄청난 초장기죠. 몇십 년 동안 네, 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뭐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이러면요 큰 변동성은 없다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엔화 자체가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을 띠는 이유가 이 통화 정책에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일전에 이제 버블 사태를 겪고 나서 일본 자체가 금융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제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던 행동에서 최근에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의 성향이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번외적인 내용이지만은 일본인들은 자국에 대한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요. 국민들이 이제 외국인에 대한 비율보다 이제 자국민에 대한 채권 매입에 대한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가 돼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외인 자본 자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어떻게 보면 금액이 빠져나감에 따라 이런 식으로 환율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넓게 보이는 측면에 일본 자체는 이런 통화정책 자체가 앞으로 지속되고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 자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화, 10년물 채권, 골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 성향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엔화가 포함되어 있는 안전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외인의 어떻게 보면은 영향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요. 이 뉴스로 제가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일본의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양 정책을 좀 실시하고 있는 입장이고 금리 자체를 인하를 시도하는 입장인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는 통화 완화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감사한 거죠. 만약 반대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풀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도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인다면은 일본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BOJ 관련해갖고는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큰 변화를 거의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럼 안전자산의 성향 자체가
그냥 골드와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측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동폭에 의해서 골드 자체가 이제 상관도가 반대적으로 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심화되겠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은 뉴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일본 BOJ 부총재의 발언과 관련한 내용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다음 뉴스 가기 전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왕님 다시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유로 FX에 대한 전망 듣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유로 FX 한번 지금 한번 볼까요? 아, 저 이따가 한번 이거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왜냐면은 이따 차트 보고서 한 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순서상 오를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전일 했던 파월의 멘트 자체가 다소 달러 자체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 이 정도만 좀 언급을 드리고요. 이따 차트 보면서 이제 스팬 자체 돌파됨으로써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조정 위치값이 좀 더 올라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데 제가 이제 차트 볼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유로 FX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연준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 증시 10% 하락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는 내년까지 연준이 총 4차례에 걸쳐서 100베이시스포인트, 그러니까 1%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고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연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이 10% 이상 급락할 수 있다. 자, 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언론적으로 여러분들 시청자한테 꺼내고 싶은 내용 자체가 있어서 얘기를 이 타이틀을 좀 뽑았어요. 이건 진짜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첫 번째 좋지 않은 이유 자체가 얘기 드릴게요. 자, 연준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호를 비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제 지금 성명서 내용 자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기대가 실망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상황에서 연준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 자체를 꺼내는 거는요. 이제 다수의 어떻게 보면 외신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성명서에서 내용 빠졌죠. 0.5포인트는 무리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다고 해갖고 이런 뉴스 자체가 오히려 이제 미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다면은 저는 이 기사 자체를 완전히 흘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은 이제 7월 말에 FOMC에서 결정을 하겠죠. 금리 인하를. 저희는 그걸 앞두고 지금 시장 반영 자체를 조금 겪고 있는 거고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첫 번째 헤드라인이었던 어떻게 보면 미중무역에 대한 최종 결과론을 보고서 미 증시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제 제가 예전부터 차트 보면서 얘기 드렸지만은 금리 자체는 미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연관성을 띠기 굉장히 낮다고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연관을 짓기 때문에 이제 다소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 폭을 이어갔지만은 그것 또한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러면은 딱 두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7월에 금리 인하겠죠.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측정이 되었다고 이번 주 할 때 계속적으로 읊었습니다. 근데 이 전제 자체를 깐다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가정을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금리 자체가 미증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소 자체를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나오는 저 맥락 자체도 10%가 하락한다는 맥락 자체도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성향상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에 뽑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말하는 이제 외신이 CNBC예요. CNBC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전부터 같이 이제 헤드라인 같이 보고 했지만은 나오는 내용 자체가 뭐가 있었냐면은 뭐 이제 유가가 100달러 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었고 골드가 앞으로 이제 더 하방으로 찍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 자체도 있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언론을 자극적으로 뽑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라고 좀 뽑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전제를 까는 것 자체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좀 지을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금리 관련해갖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0.25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어요.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하 가능성 자체가 이미 90% 이상을 육박하기 때문에 거진 하방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혼동을 겪지 않게 이런 외신 뉴스를 최대한 정리를 해갖고 어렵지 않게 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장은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선물 시장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0.37% 상승 중입니다. 292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확인하시죠. 0.51%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68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08% 강보 합권입니다. 59달러 4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도 함께 보시죠. 0.55%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407.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6% 하락세인데요. 1.1412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 마스터와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 합의 소식에 시장은 G20 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EIA 주간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나스닥인데요. 자,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휴전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시장은 G20 정상회담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관망 들어주셨네요. 자, 나스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별명이 예전에 있었는데 관망맨이었어요. 관망맨. 네. 관망맨으로 이제 다시 컴백을 하신 건가요? 아,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왜냐면은 단가가 이제 나오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여론적인 부분, 이제 외신에 대한 평가를 보고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 있어요, 사실. 시황적인 측면을. 네. 네, 이번 주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걱정이 앞서네요. 이거,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실망하지 않을까. 사실 이번 한 주에 조금 평가드린 이제 매수에 대한 위치값이 사실 있었어요. 이제 그 단가 자체가 7,630에 대한 구간 자체가 한번 있었는데, 이 구간이죠. 지지 추세 때 자체가 나오는 국면 자체 그리고 G20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타이틀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추세보다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도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스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측면 자체가 다소 이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630에 대한 구간 측면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내려오고 나서 그때부터 매수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다 하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내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이죠. 미중 G20 회동 앞두고 잠정 휴전의 합의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가능성 얘기입니다. 가능성 얘기입니다. 근데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지에 대한 추세대 자체가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더 추세를 먹고 올라가냐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회의, 미중무역에 대한 결과에
의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추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 자체가 가능성이 더 놓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G20 관련해갖고 중국하고 미국 둘 다 믿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을 따지자면은 웨이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번복이 나올지 몰라요.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그럼 리스크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동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용 자체 이렇게 다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얘기 자체 나왔는데 갑자기 불발돼 봐요. 그러면은 이 지지 추세 때 부러지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갑작스러운 내용 자체로 다수의 투자자들은 미 증시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죠. 야 이거 관세 부여하겠네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결과 나오고 봐야 됩니다. 결과 나오고 추세 따라가야 돼요. 시장의 상황에 그게 가능성이 더 놓여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외신을 보고 지금 시황을 보는 이유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무역 자체가 또 갑작스럽게 이런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런 언론적인 행태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웨이팅을 든 이유는 이제 전일 이제 G20을 앞두고 박스권 파동 내에서 매수를 조금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뭐냐면은 지금 언론적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은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을 보고 조금 진입에 대한 구간을 확보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태도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지금 박스 플레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미증시 자체가 내용 자체가 나온 다음에 위든 아래든 그러면은 다수의 투자자가 기다리겠다는 어떻게 보면 보합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이 부분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좀 더 옳은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언제 어떤 변동이 나올지 모르고 번복이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무리해서 뭐 매수 매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지금 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김시간 님이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미중 합의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G20회담 이후 조정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중무역 합의죠. 주 포커스는 G20보다는 미중무역 에 대한 합의인데 이제 G20을 필두로 미중무역에 대한 합의가 나올 수 있으니 G20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어떻게 따지면은 각국의 정상이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거기서 합의가 돌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면이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장관급 이 내용을 좀 다뤘다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주 포커스 자체를 G20이냐 아니면은 뭐 미중무역 합의냐 이거 자체를 내용 나눈다면은 미중무역 합의로 보시는 게 워낙 중요해요. 이제 두 개 자체의 내용 자체를 필두로 어떤 거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러냐면은 이게 주 포커스예요. 미 증시는 미중무역 합의 자체가 G20은 어떻게 보면 딱 기간이죠. 기간을 설정해 둔 거죠. 이때 G20이라는 기간을 두고 합의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지 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황 자체는 미중무역에 대한 평가 자체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 부분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G20에 대해서 이제 미중무역 합의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자 나스닥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돌아온 관망맨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어제 발표가 됐죠.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1000만 배럴가량 넘게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업앤다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업을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은 사실
일단은 사실 이제 미중무역과 이제 오일 자체가 유가에 대해서 상관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된다 이런 부분은 얘기 드렸었는데 상승에 대한 지금 스팬 상단이죠. 상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가 도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간을 제가 어제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단가상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돌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 저는 60.50으로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지가 이제 저항이 부딪힐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한 차례 돌출되는 게 60.50이라고 좀 평가를 드리는데 단가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측정할 때는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추세 자체에서 이 레인지를 측정을 해요. 레인지를. 이제 위험군이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어설픈 공간에서 이제 매수적인 포지션을 고려한다면은 손절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왜냐하면 상승폭 대비해갖고 언제든지 조정이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손절로 할 수 있는 보유 공간으로 좀 찾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구간대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58.50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공간까지는 좀 내려와야지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60.50까지 수익권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그 기회 자체가 쉽사리 마련이 안 돼요. 쉽사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팬 하단 구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저항대로 가장 유리하게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매수 플레이를 보실 분들은 58.50 위치값이 눌릴 때까지는 조금 대기하는 공간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지만은 최근 나오는 이란 제재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저런 원유 재고 감소죠. 예. 유가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탄력을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제 미증시랑 상관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란 제재라는 타이틀 자체가 왜 추가적인 상승을 요인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60분 봉사 스팬 구간대가 밀릴 때까지는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옳은 순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요새 상승폭 자체가 50에서 이제 59 부가 천틱이죠. 네, 대단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50점 후반대에서 이제 59, 거의 900포인트, 800포인트, 900포인트가량 한 번에 치고 올라갔는데 이 추세 자체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눌림장이 있을 때까지 좀 웨이팅 하셔도 괜찮다는 이런 평가 자체를 좀 내리고 싶고 58.50 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위치값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손절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짧기 때문에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무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 자체가 너무 완만하게 올랐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자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하고 사실 여러분들 이제 선물 거래하실 때 조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시황에 접근해서는 60분봉 트레이딩이 좀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일봉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T차트에 대한 부분 1분봉 뭐 5분봉 포함해가지고 이런 트레이딩 자체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손실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제 잘못된 습관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겠죠. 이제 물타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발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큰 문제점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무방을 좀 다소 좀 했었죠. 무방을 좀 했었는데 좋은 시황도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도 좀 언급 드렸었는데 지금 3주 동안 누적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하고 이제 시황 트레이딩 자체는 완전히 차별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언급 드리고 싶고 이제 시황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제 언론과 이제 이런 매칭을 해갖고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하는 관점 자체는 그렇게 기회가 많이 포섭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는 좀 탄탄하게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좀 지루함이 따를 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기다림의 어떻게 보면 연속이에요. 좋은 자리와 좋은 공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좋은 습관을 기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일단 58.5까지 내려오는 거 좀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60.5까지 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해왕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오늘의 이슈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한번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자,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까 네, 유로 FX 답변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목균형표상 이제 추세적인 관점 자체에 좀 놓이려면 스팬의 어떻게 보면 상단에 대한 저항 자체가 한 차례 이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건 자체가 보시면 아시지만은 원래 이제 차트상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저항대를 받고 이제 추세적으로 연결되려면은 저가에 대한 이탈 자리가 한 번 더 돌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일 시황에서 이제 파월의 이제 0.5포인트는 너무 과하다. 0.5포인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급적인 금리 인상 자체는 좀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달러에 대한 긴급한 하락 추세 자체를 막기 시작했어요. 여건이. 그러면 우리는 차트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스팬이 돌파하는 이 현상 자체가 있다면은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조정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직은 달러가 하방입니다. 하지만 이 조정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소 힘든 공간으로 구간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대 내에서 다시 스팬 자체가 밀린다면은 위치값 자체가 이제 두 번째 마디가 자체가 좀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뉴스 자체를 다시 찾아봐야겠죠 그때.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대가 앞으로 굉장히 힘들게 돌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은 골드 차트 보면은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조정이 조금 열리면서 골드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골드 자체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염두가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골드에 대한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컸었어요, 최근. 어떻게 보면은 최근 이제 6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200 이제 중반대에 대한 단가부터 어떻게 보면은 1000틱을 넘어가는 이게 급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었죠. 그 하나의 과정에는 FOMC 회의가 중간에 껴있었고요. 이 일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하겠다는 FOMC 달러 인덱스 전 세계 양적 완화에 대한 뉘앙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에 급격한 타격을 나오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조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좀 더 하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이런 평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조정이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대가 좀 더 확보가 레인지가 늘어났어요. 어디까지 늘어나냐면은 96.400까지 위치값이 좀 다소 늘어난 경향 자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달러 인덱스에 대한 조정폭이 여기까지 확충이 된다면은 골드 자체도 눌림장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 부분은 내려와도 조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될 부분이 달러예요. 달러입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네모칸 있죠? 이 공간이 정말 트레이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조정에 대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이 구간대가 진짜 어려운 트레이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골드에 대한 매도 자체가 좀 더 확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스팬 자체가 달러 인덱스에서 다시 밀리기 전까지는. 그럼 골드 또한 조정이 그 기간 내에서 좀 더 확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좀 더 옳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유로 FX 하시다가 골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마침 골드에 대한 상담 질문이 또 들어와 있어요. 문자 질문인데, 자, 혜왕님, 옛날 방송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 주셨고요. 금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금 1407.5에 한 계약 매수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1407.5에 한 계약 매수입니다. 네, 일단은 1407.5면은 오늘 단가가 오늘 매수를 지었다고 좀 판단이 드네요. 사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단가가 좋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라는 종목 자체가 추가적으로 조정대가 열리게 된다면은 네. 상황 자체가 골드가 내려올 가능성, 이제 상관도가 굉장히 반대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낮게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 관련 상품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저도 보고 있는 측면은 굉장히 강하지만은 단가 자체가 좀 이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이 지지라는 구간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해석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좀 끌고 가고 싶다면은 오늘 당일 이제 골드에 대한 저가는 반드시 손절을 두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이 지지 단가 오늘 저가까지 밀리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요건까지 놓이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좋다고는 평가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스팬 자리 이제 기준선 위치값이죠. 지금 기준선을 지속적으로 막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기준선 위치값을 돌파하는 어떻게 보면은 1411이죠. 1411 단가 자체가 이탈이 된다면은 본절 위치값에 좀 두시는 걸 권유드린 입장이에요. 네, 좀 질문을 주실 때 좀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그렇죠. 이 측면까지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데일리 측면을 좀 언급을 드릴게요. 오늘 당일 저가에 대한 부분은 손절은 필히 둬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준선 위치죠. 기준선 위치인 1411 자체가 이탈 자리가 온다면은 네. 지금 본절값에 어떻게 보면 2절 구간을 좀 설정해 두고 2절에 대한 공간을 좀 끊어가시는 선택 자체를 하시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그거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제가 얘기 드렸다는 측면 자체가 이제 이 공간에서 조정에 대한 측면이 막 흔들면서 올라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야, 쭈루룩 한번 타고 그렇죠. 올라가는 네. 이런 걸 원해요. 사실 이런 걸 원해요. 우리는 딱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드를 딱 매수를 잡았는데 야, 이거 쉬지 않고 올라가. 그렇죠. 이게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불타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자체를 놓이게 되는데 이 구간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보일 거라는 측면 자체가 보이는 현상 자체가 있는데 힘들게 트레이딩 자체가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요. 네. 지금 골드 자체가 완강한 어떻게 보면 FOMC 이후에 상승 랠리를 엄청나게 타고 왔었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500T 참 보면 정확하게 FOMC 이후에 1000T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네. 1000T 이상 자체가 올랐어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성명서 발언 자체가 골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는 거고 이런 추세 자체를 노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야겠죠. 사실 조금 후발성 어떻게 보면 매수에 굉장히 가깝다고 좀 평가가 되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스팬에 밀린 만큼 어떻게 보면 골드 자체도 추가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옳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제가 잠시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희 유튜브와 문자로 응원의 메시지가 좀 많이 도착을 했습니다. 혜왕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신구경님이 오늘도 유익한 내용 기대합니다라고 초반에 좀 메시지를 남겨주셨고
차지호님께서 다루는 주제도 그렇고 내용도 좋아요. 저처럼 시황 궁금해서 추세 상황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딱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하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굉장히 팬이 좀 많으신가 봐요, 회원님은. 아니, 근데 이제 왜냐면요. 이제 외신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얘기를 나눌 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저희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경력이 많으시다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자, 내일 혜왕님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이 자리에서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